너무 타이트한 공략을 할 필요는 없는 우리예요. 오늘만 네타를 줄이고 있는 박현경 선수. 8번 홀두 번째 샷입니다. 핀이 왼쪽 코너에 있습니다. 오늘은 박현경 선수의 샷감이 엄청납니다. 왼쪽으로 바로 치기는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는데요. 과감한 공략 한번 해봤습니다. 워낙 샷감이 좋으니까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박현경 선수는 공동 선두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버디 팟. 네, 들어갑니다. 오늘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데요. 8번 홀까지 지금 5타를 줄이고 있는 박현경입니다. 경사가 있는데요. 김효주 선수 위치 아주 좋아요. 8번 홀까지 5타를 줄이고 있는 박현경 선수는 9번 홀과 10번 홀이 또 기회 홀인데요. 9번 홀은 거리만 잘 맞추면 돼요. 네, 일단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든 선수가 이 앞에를 완벽하게 넘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박민지 선수는 이 위치에서 벙커에 빠졌고, 김수진은 박현경. 오늘은 그 샷과 모든 것들의 조화가 잘 어우러지고 있는 박현경 선수네요. 지금도 거리가 짧았지 방향은 참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박현경 선수가 102명의 선수 가운데 가장 뜨겁습니다. 하는 인코스가 확실히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10번 홀은 또 가장 쉬운 홀이기도 합니다. 전반에만 후반 첫 홀에서 버디 성공하면 공동 선두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인데요. 박현경 선수입니다. 박현경 선수도 선두 하나 한타 차입니다. 오늘 핀이 2단 위에 있습니다. 네, 이 핑크스가 참 어려운 게단 위에 있는 핀들은 그 위에 단의 앞뒤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정확한 거리감이 아니고는 찬스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단을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유일하게 단차가 가장 큰 11번 홀입니다. 이런 단이 다른 상황에서 오르막 퍼스를 해야 될 때는 박현경, 여기서 지켜내지 못합니다. 살짝 눈이 좀 빨리 따라가지 않았나 싶어요. 전반에 5타를 줄였고 전홀에 3타를 잃었던 박현경인데요. 오른쪽 코너핀인데요. 안전한 공략을 했고요. 자, 그리고 12번 홀 박현경 선수인데요. 조금 짧았네요.
보통 이렇게 선수들이 자신의 스폰서 대회에서는 더 욕심이 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하지만 그게 또 잘 치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선수들 잘해요. 그렇습니다. 박현경 선수는 남은 거리 145m인데요. 역시 여기도 단 위에 핀이에요. 조금 더 올라와야죠. 굿샷이에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박현경 들어갑니다. 공동 3위로 다시 올라섭니다.